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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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연기 난다 난다. 오케이 오케이. 야 그대로 다 빨아 당긴다. 오 연기 많이 난다 많이 난다. 하나도 손실되는 연기가 없다. 아까 선풍기랑 다르게. 와 근데 확실히 차이 나는 게 안녕하십니까 공구바라다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큘레이터에 대한 문의가 많으셔서 괜찮은 서큘레이터도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풍기랑 서큘레이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 부분도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서큘레이터랑 선풍기랑 바람이 나가는 양이라던가 세기 요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볼 거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 서큘레이터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산업용으로 공기순환을 위해서 선풍기보다 원통을 크게 하여서 좀 더 멀리 바람을 보냄으로써 공기가 넓게 멀리 순환이 되도록 해주는 기계거든요.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음식점, 카페, 가정집 거실에서도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서큘레이터를 설치해서 차가운 공기가 구석구석 멀리 닿도록 좀 더 넓은 곳까지 시원해질 수 있도록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추운 겨울날에는 히터와 함께 따뜻한 공기를 멀리 보냄으로써 이 실내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시켜주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공사 현장이나 공장, 먼지나 연기를 밖으로 내보낼 때 등 정말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어이구. 얼마 전에 기적을 일으켜준 미라클이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모델은 MCF355T라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미라클 펜 355가 사이즈 14인치를 알려주는 것 같고요.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고 제가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무게는 일단 생각보다 많이 가벼운 것 같고요. 우와 크다. 이렇게 지금 서큘레이터 팬이 달린 본체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받침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한글 사용 설명서와 이 받침대를 조립할 수 있는 볼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비닐을 벗기면 일단 색깔이 정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꼭 스타벅스 색깔 같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고 요거를 이제 여기 지금 받침대에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제가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볼트가 하나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볼트 가운데 쿠션 역할을 해주는 요 받침대 요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요 지지대를 이렇게 놓았을 때요 이 받침대 바닥에 닿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뒤쪽입니다. 뒤쪽 서큘레이터 팬을 기준으로 뒤쪽에 이렇게 안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보시면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구멍이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놓으시고요. 놓으신 상태에서 볼트는 바깥에서 들어가고요. 이 중간에 이 와셔, 플라스틱 와셔를 이렇게 관통시켜서 한쪽 끼우고 반대쪽도 끼우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끼워볼게요. 양쪽을 볼트를 체결하게 되시면 설치는 끝입니다. 설치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밑에 받침대에다가 양쪽 볼트를 체결해서 고정을 시키시면 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내가 원하는 각도를 360도 조절해서 사용하고 싶은 각도가 정해졌을 때 양쪽의 볼트를 꽉 조아주시면 자 이렇게 딱 사용 가능한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1단, 2단, 3단으로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요. 지름이 36cm의 와이드형 알루미늄 날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170W의 모다가 이 뒤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량은 4000CFM 혹은 115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라는 풍량을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6kg고요. 그리고 금액은 지금 10만원 정도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색깔이 너무 이뻐서 가정집이건 카페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가 위에 있는 게 조금은 이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서큘레이터 타입의 경우 스위치가 뒤쪽에 있어서 풍량을 조절할 때마다 이렇게 뒤로 돌려서 뒤쪽에 손을 넣어서 쓰려면 좀 불편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조금 개선이 많이 돼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이 그릴이 사소해 보여도 이게 특수 제작으로 설계가 되어서 바람을 불어냈을 때 최대한 직진성을 가지고 멀리 갈 수 있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따가 직접 사용해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도 혹시나 이제 손이 닿거나 손이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철로 안전망을 촘촘하게 해놔서 어린이들이 손이 닿더라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미라클 서큘레이터 팬이랑 그리고 일반 선풍기 18인치랑 제가 직접 들고 나가서 바람이 멀리 나가는 정도, 바람의 세기, 바람의 양, 이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해볼 거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제가 여기에 바닥에 1m부터 저기 끝까지 20m까지 표기를 해두었고요. 여기서 지금 일반 선풍기 18인치와 미라클 서큘레이터를 작동시켰을 때 휴지가 어디서 멈추느냐, 움직임이, 그거를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바람이 닿는 거리가 어디까지 나간다가 표현되다 보니까 제가 일단 휴지를 준비했고요. 일단 일반 선풍기 18인치 먼저 작동을 시켜볼게요. 자, 2m에서는 충분히 지금 움직이죠. 3m도 저한테도 지금 바람이 오고 휴지도 충분히 움직이고 있고요. 4m 지점이 되더라도 움직이죠. 저한테도 바람이 오고. 자, 다음 5m. 자, 15m는 정말 미세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보다는. 일단 바람이 오긴 오고요. 자, 다음 20m 바로 가보겠습니다. 20m는 진짜 거의 미세하게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멈추는 정도. 이제 멈췄다, 바람이. 예. 제가 오는 움직임에서 바람이 일어났는 것 같아요. 자, 멈췄어요, 멈췄어. 작동이 안 되고요. 15m까지는 아까 전에 보니까 정말 미세하게 바람이 지금 닿는 게 표현되는데 20m로 가니까 지금 바람이 안 오고 이제 휴지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일반 18인치 선풍기 같은 경우는 체감으로는 좀 잘 안 느껴지는데 일단 미세하게 휴지를 움직였는 지점이 15m였고 바로 이어서 제가 미라클 서큘레이터로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디까지 닿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한 5m까지는 충분히 될 것 같고, 예, 와, 5m는 뭐 펄럭펄럭거리고, 자, 10m가 오더라도 충분히 많이 움직이겠고요. 다 15m 가보겠습니다. 바로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자, 미라클은 이렇게 지금 춤추는 게 보이시죠, 휴지가. 선풍기 18인치보다는 확실히 15m까지 날려오는 바람의 양이 더 많은 게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20m 가볼게요. 20m 바로. 20m 과연 될지. 지금 20m 지점 똑같이 왔고요. 미라클 지금 서큘레이터 같은 경우는 와, 바람이 계속 닿는다 지금. 일단은 바람이 나가는 거리가 서큘레이터라는 제품 자체가 이렇게 일반 선풍기보다 멀리까지 날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아무도 없는 넓은 사무실에 와서 작동을 시켜보니까 바람이 닿는 거리는 지금 서큘레이터가 5m 이상 더 멀리 날아갔고 대신에 소음은 확실히 일반 선풍기가 조금 더 조용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보통 이제 용접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먼지가 많이 나는 현장 이런 곳에서 그 먼지를 밖으로 보내는데도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요 두 가지를 똑같이 들고 나가서 임의로 저희가 연기를 많이 만들어서 밖으로 뿜어냈을 때 그러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공기가 순환하는 그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질 테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연막탄을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긴장됩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가지고요. 네. 연막탄을 터뜨려서 이 안에 엄청난 연기가 발생했을 때 선풍기를 틀어서 밖으로 연기를 보내는 경우와 서큘레이터를 작동시켜서 밖으로 보낼 때 이 연기를 얼마만큼 잘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는지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하거든요. 자, 뜯어주세요! 오! 조심조심! 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선풍기 18인치에 이야, 잘 빤다, 잘 빤다. 와, 잘 빤다. 우와! 이야, 근데 엄청난 연기가 나오는 걸 그대로 다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 뒤에서 손실도 좀 되긴 되는데. 자, 요 모습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선풍기랑 이 지금 서큘레이터랑 얼마만큼의 연기를 가지고 나가는 게 좋으냐에 대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일단은 요거는 끄고요. 바로 이어서 서큘레이터 팬으로도 똑같이 작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라클 서큘레이터 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켜주세요! 오! 오케이. 오, 연기 난다. 오케이. 이야, 그대로 다 빨아당긴다. 오, 연기 많이 난다. 하나도 손실되는 연기가 없다. 아까 선풍기랑 다르게. 우와, 근데 확실히 차이 나는 게 이 빨간색 연기가 나가는 거리가 아까 전에 선풍기 때는
바람이 불어서 이 옆으로 빠져나갔는데 확실히 서큘레이터 팬이 표현이 잘 되죠. 멀리까지 보내주는 게. 이건 공구 브라더스 채널에서 아니면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야, 이거를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서큘레이터라는 제품군 자체가 선풍기랑 다르게 바람에 있던 풍량은 비슷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바람을 내보내는 직진선 거리가 금방 연마탄을 통해서 분명히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테스트를 했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이제 다시 스튜디오로 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가 오는데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제가 소음을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 선풍기와 서큘레이터 팬의 소음의 크기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지금 소음 측정기를 준비를 했고요. 똑같은 거리에다가 소음 측정기를 놔두고 똑같이 3단이라는 가장 강한 파워로 작동을 시켰을 때 소음의 세기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선풍기 먼저 제가 작동을 해 볼게요. 3단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71 정도 나왔습니다. 선풍기 같은 경우. 자, 3단 끄고요. 이번에는 똑같이 와서 미라클 서큘레이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1단, 2단, 3단. 똑같이 3단입니다. 78.5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음의 크기 차이가 한 6 정도 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선풍기보다는 소음이 조금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조금 느낌이 오시죠? 저도 이제 말로만 서큘레이터가 뭐 공기를 멀리 보낸다, 에어컨에는 서큘레이터를 놔두는 게 선풍기보다 낫다 이야기만 많이 들었지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일부러 이 선풍기를 같은 사이즈의 14인치를 준비한 게 아니라 18인치 이 지금 서큘레이터 팬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를 일부러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날아가는 거리라든가 아까 전에 연기를 그대로 다 빨아들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도 그 부분이 어쩌면 이 지금 서큘레이터 팬의 능력치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선풍기 같은 경우는 장점이 서큘레이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거 그리고 소음이 적었는 거 이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서큘레이터의 장점은 선풍기보다 바람을 보내는 능력치가 월등히 높았는 거 그리고 선풍기 같은 경우는 혹시나 충격이나 이런 게 닿았을 때 이 지금 겉에 망이 부러지거나 찌그러지면 날이랑 바로 접촉을 하게 돼서 좀 위험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큘레이터 같은 경우는 손을 이 안으로 넣어도 성인 손을 넣더라도 지금 팬이 이 뒤쪽에 있어서 닿지를 않고요.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똑같이 충격을 받더라 하더라도 더 튼튼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만약에 거리를 가까이에 두고 쓴다면 두 개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는 있지만 혹시나 거리가 멀게 혹은 에어컨을 켜서 에어컨 찬바람을 전부 다 이 공간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큘레이터가 훨씬 더 공기순환을 잘 시켜주고 멀리까지 찬바람을 보내주다 보니까 선풍기보다는 유리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히터를 작동시켰다 하더라도 서큘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실내 온도를 골고루 전체적으로 데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일부러 연막탄을 터뜨려서 연기를 나가는 걸 보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혹시나 현장이나 공장에서 연기가 많이 나는 상황, 먼지가 많은 상황에서도 분명히 서큘레이터가 바깥으로 그 연기나 먼지를 보내는데 유리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생각보다 너무 이쁘게 나와서 꼭 현장이나 산업용으로 쓰기보다는 카페나 음식점 그리고 캠핑을 가셔서도 딱 놔두고 쓰면은 뭔가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이뻐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큘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평소에 서큘레이터랑 선풍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혹은 좀 괜찮은 서큘레이터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도 미라클 한국 대표님께서 이 제품을 다섯 분께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평소에 서큘레이터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터치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기신 다음에 신청 완료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아직까지 정말 많이 덥습니다. 전부 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